가수에서 연기자로 이제는 만능 재주꾼으로 그녀의 변신은 어딜 까질까요? 연예계의 대표 금손, 요즘은 옥수동 윤식당의 주인으로도 불리고 있는 배우 윤은혜 씨를 이맛에 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수요일 코너가 거의 근 1년 동안 매번 남자들만 나오다가 요즘 무슨 폭이 터졌는지.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주 그냥 스튜디오가 화납니다. 메이크업하고 오기 잘했네요. 청취자분들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보는 라디오 이제 나오니까. 자, 윤식당으로 요즘 굉장히 또 다시 한번 화제를 불러오고 계시는데, 윤식당이라는 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직접 내신 게 아니라? 네, 저희 집이 옥수동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저희가 계속해 밥을 하고 먹이고 이러니까 옥수동 육식당이라는 이제 그런 식당이다. 별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작 이렇게 돈은 못 버는데 영업은 계속하고 있는 네, 그런 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돈은 받지 않는다. 네, 문제가 없다. 불법은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음식을 네. 아까 우리 작가님 이야기로는 이게 정말 그냥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네. 그 내공이 높은 분들은 네. 뭐든 뚝딱뚝딱 만든다는 수사를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 만드신다고. 그러니까 레시피를 이렇게 정독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이렇게 대충 봐 여러 사람들 걸 계속 본 다음에 제 스타일대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네. 딱 이렇게 나와요? 뭐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문제는 두 번 같은 맛을 잘 못 느끼는. 아 예. 매번 이렇게 들어가는 양이 달라서. 역시 팔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맞아요. 들긴 하는데. 박혜라님, 윤은혜라니. 최은하님, 은혜로 은혜씨 너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조혜영님, 윤은혜님 저랑 동갑인데 정말 동안이에요. 20대 같아요. 이런 댓글은요. 예. 좀 속상해요. 왜 왜? 20대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나이대에 비해 예. 이렇게 젊어요. 이 얘기를 듣는 거니까. 야, 욕심이 진짜 너무 과하다. 아니 가끔 아, 그렇지.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대 네. 20대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윤은혜가 네? 유명하지 않다.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누가 20대로 안 보겠어요. 아, 생각해 보면 10대 때도 예. 네, 좀 나이가 들어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 보였고. 네. 양영희 님. 윤은혜 님 오신다니 참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김혜련님, 야 진짜 신기하네요. 얼마 전에 커피프린스 1호점 정주행했는데 여름마다 정주행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 은찬님 너무 좋아요. 아 은찬.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은찬. 네. 강상경님, 윤은혜 씨 너튜브도 잘 보고 있어요. 아오 감사합니다. 이 개인 채널 연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6개월 안 됐어요. 네, 6개월 안 됐는데 매주 올리고 있어요. 아까 얘기 듣다 깜짝 놀랐는데 네. 그거를 그 직접 편집하신다고? 편집하고 찍고 다 일단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가끔씩 예. 후배들한테 야 자막 한 번만 해달라고 이렇게 좀 동량하기도 하고요. 아 근데 그런 거 이게 아유 난 못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설이 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노력을 해도 또 잘 못하는 게 사실 대부분인데 그런 거는 따로 배운 거예요? 아니면 원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웬만한 걸 좀 관심이 있어 하는 편이긴 한데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요.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좀 도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돈을 좀 아끼려고 돈 아끼려고 네. 알겠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 열려있으니까요. 우리 윤은혜 씨 보러 다 들어와 주시고요. 윤은혜 씨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죠. 데뷔를 네. 한 게 몇 살이었던 거예요? 16살 때 데뷔를 했는데 시기 자체가 준비한 시간도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된 계기 자체도 16살 때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없었죠. 16살에 아 이 길로 간다 해서 시작을 하자마자 데뷔를 한 거네요. 네. 거의 그런 느낌이. 근데 그런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어딘가를 잠깐 갔는데 관심을 가졌는데 그 대표님께서 그때는 왜 전지현 선배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잡지 모델이셨어요. 맞아요. 그때는 정말 최고의 스타. 근데 이원 선배님도 그렇고. 근데 그때 거기를 발굴한 어떤 데를 그냥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 성함도 모르는 그분께서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막 던니도 있고 이러니까 좀 이원 선배님 같다. 그래 이런 느낌 첫 만남 때 느낌과 비슷하다 이러시면서 첫 느낌을 그렇게 설명을 네, 했군요. 그래서 그분이. 저의 마음에 불을 지피셨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굉장히 엄격하셨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어머니께만 말씀을 드렸다가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께는 말씀 안 드렸는데 갑자기 가수 오디션에 가게 되고 불려 나가게 되고 하다가 또 운 좋게 또 되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설득을 해서 그 기간이 진짜 한 달도 안 돼요. 네. 진짜 짧게 숨가쁘게. 근데 또 그때 이제 보니까 그 즈음 제가 좀 떠올려 보니까 그때 막 새로 생긴 매거진 시장이 그때 한참 화랑이어가지고 네, 매거진 표지 모델로 해서 지금까지도 배우 생활 잘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최고의 스타분들 막 신디도 퍼키 뭐 이런 잡지들 세시 막 이런 거. 네 맞아요. 후자는 아직 있어서 어떻게 그거 안 해요. 신디도 퍼키는 이제 없으니까 말해도 됩니다. 부럽받고 그때 선물이 또 되게 중요했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신기하다. 그 잡지 아는 사람 만나니까 반갑네요. 아 몰라야 되는데 가끔 모르고 싶은데 네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아 예. 네. 근데 아무래도 16살이면 중3인 네. 거잖아요. 중3 때 데뷔를 했으니까 고생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런 문화가 정착돼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사회생활이라는 걸 처음 해봤고 뭔가 낯선 사람들과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저한테 제 인생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가족 이외에 학교 이외에. 근데 신기하게 좀 잘 참았던 것 같아요. 아, 잘 참았다. 네. 혼자 울고. 네, 혼자 울고 혼자 좀 삭히고. 아, 울기도 많아요. 울었구나. 네, 하긴 눈물이 좀 많아요. 네. 아. 하긴 왜 안 그랬겠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하면 여우라는 소리 듣고 못하면 곰이라는 소리 듣고 그리고 이게 다 너무 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사람들마다. 근데 나름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이제 노래도 잘 못해 뭔가 춤도 잘 못 춰 좀 이렇게 좀 통통한 아이가 들어왔어 뭐 왜 얘를 뽑은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의 어떤 이렇게 질타를 받으면 그게 아, 그런, 그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많이 있었죠. 근데 제가 봐도 제 모습이 그렇게 나오고 친구들도 제 모습을 못 알아볼 정도에서 TV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생 그대로 그냥 뭔가 나갔고 뭔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좀 이렇게 하면 예쁘다 뭐 머리 이렇게 묶어볼까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면이 조금 통통하게 더 나오니까 친구들은 아예 못 알아보더라고요. 화장도 막 하고 이러니까. 네. 아, 또 그런 고충이 있었구나. 아 그게 그래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특히 얘기한 게 그 잘하면 여우 소리 듣고 그게 어려웠어요. 못하면 곰 소리 듣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데 제가 봐도 부족한 거. 그게 너무 네 속상했어요. 중3인데? 조금 애어른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진짜? 네. 완벽주의 성향이 좀 있나 봐요.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거예요? 제가 괴롭더라고요. 너무 괴롭지. 사람 죽어요. 네, 맞아요. 네, 아유, 큰일 나요. 네, 병 걸립니다. 그렇게 가수 활동을 하다가 2006년도에 연기자로 변신을 해서 궁! 드라마 궁! 네. 여기서 황태자비 역할을 했었는데 네. 대박이 났습니다. 이때도 네가 뭔데 왜 최경희를 건드려 약간 이런 궁 팬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었고 근데 나는 좋은 의견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왠지 그냥 그때 들었던 서운한 이야기들만 또 우리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만 더 기억이 나니까. 근데 얼마 전에 주지훈 오빠께서 방송 나와서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오빠도 그만큼의 질타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근데 정말 그분들이 원하시는 가상 캐스팅이 있었어요. 가상 캐스팅.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돼야지 왜 네가 해? 네가 소녀장사인데 왜 해? 말은 약간 정말 많이 네 그랬어요. 네가 소녀장사인데 왜? 네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 약간 왜 황태자비니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소녀장사가 나쁜 건가? 약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후로도 가수 출신으로 연기자로 이렇게 데뷔를 한 경우들이 이제 뭐 굉장히 많았고 그 이후로도 많았지만.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안착한 경우가 또 있었나 싶기도 해요. 아, 그건 과찬. 그럼 목이 메이네요. 과찬일까? 과연 네. 과찬일까? 아니요. 과찬이 아니라는 거는 그 다음 필모그래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궁 이후에 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에 출연을 했어요. 네. 이건 지금 봐도 드라마가 참 세련됐어요. 너무 세련됐어요.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음악부터. 근데 그때 감독님께서 음악 하나까지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성이 하나니까. 한 사람이 거니까. 네. 그래서 더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그게 다 전달이 잘 된 것 같아요. 약간 작가적으로 완결성이 있었구나. 그쵸, 한 네. 사람의 그 네.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니. 그러니까 배우들도 감독님의 감성을 받아서 연기를 하고 배우들도 너무 훌륭하셨고.
다들 훌륭했죠. 네. 제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봐도 제가 아니에요. 왜 내 본인이 아니래? 아, 네, 좀 정말 재밌게 보는. 어, 근데 그거 네. 신기하다. 저도 이제 배우를 옛날 네. 직업상 이제 많이 만났었는데 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필모에서 본인이 자랑스러워하는 작품 있잖아요. 네. 성공한 작품 말고 네네. 본인이 자랑스러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때는 내가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어, 야, 뭘까? 제가 어느 정도로 빠져 있었냐면 예. 그 역할을 하기 전에 거의 한 달 동안 그런 남자 같은 옷을 입고 다녔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정말 잠을 거의 안 자고,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오시더니 은혜양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으면 좋겠어 했는데 진짜 아예 노 메이크업으로 촬영을 하고 머리 드라이를 했는데 너무 꾸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리 감고 그냥 나가고요. 그리고 티셔츠를 입었는데 이제 협찬을 받아오면 이렇게 좀 선이 가 있잖아요.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세 개, 네 개를 막 입고 잤어요. 그런 느낌을 평상시 내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갈아입을 티셔츠들을 한꺼번에 입고 네 일부러 좀 이렇게 입고 일부러 좀 이렇게 몸에 느낌이 나게끔 아, 그 정도로 미쳐 있었어요. 아 네. 그 신기하네. 네. 그게 막 연기 생활을 10년 20년 해서 어 이번 작품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닐 테고. 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궁이랑 다른 작품 다 얘기 되는 거죠? 예, 그럼요. 네, 포도박 그 사나이를 이제 찍었어요. 예, 예, 예. 근데 제가 그때는 좀 막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예. 이제 아장아장 이렇게 좀 걸어가야지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그런 기대가 이미 뛰어야 되는 기대치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연기도 잘 못하고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 그러니까 때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대본 딱 받았는데 정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바뀌어 있는 역할인 거예요. 이건 꼭 해야겠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 했는데 저는 제 역할만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네, 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 본인 입으로는 뭐 연기를 당시에 뭐 이렇게 충분히 성숙하게 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기억 속에 윤은혜 씨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드라마에서 활약했던 모습들 컷으로 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줌마! 순대에 간이 빠졌잖아요. 간이! 염통도 팍팍 썰어 넣으라니까. 자는 척하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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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솔직히 말해. 한성형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지? 아 진짜. 아, 이 마음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한성 아저씨는요. 그냥 좋은 아저씨고요. 그리고 사장님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좋아요. 아직도 분이 안 풀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말 안 한 건 잘못했는데요. 자다가도 불쑥불쑥 화가 올라. 사랑해요. 아니 근데 이 변호사님하고 오늘 약속 있다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나왔어. 그냥 나왔다고요? 아 왜요? 너 때문이야. 걱정되고 네가 보고 싶어서 온 거라고. 아 중간에 사랑한다고. 아 장면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너무 신기하다. 아 저렇게 그 뭐 이제 세상 말로 튼튼거리는 여자 배우의 사랑 고백은 또 처음 들어본 것 같고. 아니 제가 이 장면을 모니터 처음 했을 때. 예. 아, 진짜 공유파 되게 대단하시다 생각했던 게 저희는 전화신이니까 상대방이 예. 어떻게 연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해요 이렇게 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막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잘 받아주셨구나. 그 점이 맞아. 더 빛이 났던. 호흡이 진짜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진짜 가끔 보면은 촬영장에서 저로 사이 안 좋아가지고 대화신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화신인데도 눈을 안 마주치고 아 근데 진짜 어려워요. 만약에 앞에서 땅 보고 있고 이런 제가 컷 이렇게 두 개 나눠 찍는데 아, 네. 앞에서 좀 이렇게 같이 받아줘야 되잖아요, 사실. 아 무조건 받아줘야 대화를 돼요. 하듯이 네. 막 땅 보고 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저도 저는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예 신기했어.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치. 제가 감정신을 찍으면 사실 예. 상대방 연기를 받아서 연기하기 때문에 더 눈물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할 때보다 더 많이 우는 편이에요. 저는 상대방 할 때 받아줄 때 뒷모습 나와도 그래야 그분도 똑같은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막 눈을 보면서 네,
쉽지 않구나.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다들 각자의 짐을 안고 사는 건데. 네. 커피 프린스 1호점 뭐 이거 관련해서는 다큐도 지난해 공유 씨랑 같이 찍으셨고. 네, 저희 전체가 다 나왔어요.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그냥 오래간만에 설레임을 묵혀놨다가 꺼내보지도 못하고 애잔하고 그런 것들을 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다시 왜 그런 보물상자를 꺼낸 듯한 느낌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다시 널려니까 아쉽지. 아쉽고 아쉽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게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죠. 이 진짜 저희 신이 출연한 모든 드라마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작품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저는 사실 커프만큼 제 안에 그러니까 제가 잘한 게 아니라 그런 작품을 제가 얼마나 더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처럼 그 다음 작품에 제가 막 노력을 해봐도 그게 안 되면 이제 실망감으로 오고 좌절감으로 오고 그랬었죠. 근데 진짜 저는 여기 들으면서 정말 복받았다라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네, 정말 축복 많이 정말 복받은 거예요, 정말. 맞아요. 그런 작품을 아이고 못 찾아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은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일찍 만났을까라는 좀 약간 힘든 마음이 더 많았다면 지금은 너무 감사했다. 그런 작품이 나한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작품 하나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자, 연예계 대표 금손 배우 윤은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 저한테 주는 게 아니죠? 아니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주는 네. 거죠. 이런 질문 처음입니다. 아니 왜냐 요즘에 퀴즈 프로를 나가가지고 제가 할 말. 윤은혜 씨한테 네. 윤은혜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아 네. 윤은혜 씨는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직업에 대한 열풍을 불게 한 분인데요. 극 중에서 윤은혜 씨도 이 공부를 위해 유학길에 오르죠. 커피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과연 뭐라고 부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소믈리에. 2번 바리스타, 3번 파티셰.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구를 나부르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멜로디의 랄랄라 It's Love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Yeah, 이 맛에 산다. 오늘은 만능 재주꾼 연예계 대표 금손 배우 윤은혜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네.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김예선님, 은혜씨 그 힘든 시간 다 이겨내고 밝고 건강하게 방송해줘서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좀 힘들었던 시간 네. 그 방송 초기 저기 가수 데뷔 초기에 네. 말씀하셨던 그 내용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김혜련님, 허지웅 쇼의 커피 프린스 1호점 은천님이 성공해서 그 이후에 성공해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 그렇군요. 바리스타로 크게 성공하셔가지고 지금. 아 갑자기 그게 그렇구나. 이 자리를 빛내려. 되게 특이하신 분인 것 같아요. 생각 자체가 네 좀 창의적이네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정도입니다. 원래 좀 닮아간다고 하던데. 네. 허정민님, 저 어렸을 때 엑스맨에서 봤는데 너무 신기해요.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예, 많은 사람들이 봤죠. 유학생분들이 예. 이거에 버텼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 안 그렇겠어. 네. 재밌었으니까 당시에 진짜. 이수정님, 저는 은혜 씨하고 종국 씨가 너무 잘 어울리는 선남선녀 같은데 한 번 더 만나보실 의향 없으신가요? 과거에 만났던 한 것처럼. 한 번 더요? 더는 뭐예요? 과거에 만나본 것처럼. 그럼 뭐 프로그램 어떻게... 같은 걸 말씀하시나 봐요. 그 네. 아까 방금 전 질문에 있었던 네. 그 엑스맨에서 구도가 그렇게 네.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귀었던 사람처럼 생각하는 네.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오, 네. 한 번 더라서 한 번 더요. 네. 아닙니다, 이수정님. 그렇군요. 어때요, 네. 종욱 씨 같은 스타일? 아, 너무 멋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술을 끊은 지가 제가 한 9년 됐거든요. 근데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하시고 너무 자기 관리가 철저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 좋아요.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2983님. 네. 은혜 언니는 어떤 스타일 남자 좋아하시나요? 결혼은 언제 할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가치관이 좀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라보는 게 좀 같고 좀 배려심도 있고 섬세한데 제가 워낙 좀 소심한 부분도 털털하지만 소심한 부분이 있어서 네, 또 조금 대범하게 좀 이끌어줄 수 있고 좀 기댈 수 있는 근데 좀 재밌는 점점 계속 이제 끊어지기 전에 네. 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중에 반은 일단 포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김근희님, 포도밭 그 사나이라는 드라마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라서 징징징기스칸 노래사랑 씬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농촌에서 촬영하실 때 겪었던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 장면이요. 정말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게 정말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춤을 막 이렇게 막 춤을 췄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예.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진짜 웃긴 걸 쳐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딱 슛 하면 이제 철판 깔고 이제 하는 건데 네, 정말 모르는 그 일반 분들 앞에서 막 했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걸 여러 번 또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고 예. 또 굉장히 좀 뜨거웠어요. 뜨거워서 이렇게 정수리가 탈 정도로 날씨가 네.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런 와중에 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명장면이 나왔군요. 네. 하승혜님, 라디오 방송 DJ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DJ나 요리 프로 제의가 들어오면 할 생각이 있나요? 저 라디오를 지금 딱 세 번째거든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DJ는 근데 이게 매일매일 한다는 게 정말 웬만한 분 아니고서는 네, 정말 전 존경합니다. 20년 아까 김창완 선생님도 아까 앞에서 뵈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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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십 년씩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아요. 대단하신 것 같죠. 백은지님, 은혜님은 사슴 같아요. 내 마음을 녹용? 살찌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윤은혜 씨, 저희가 앞서서 연예계 대표 금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유, 네. 이게 근데 단순히 요리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서 저도 놀랍습니다. 제가 아무리 구리손이라고 해도 금손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구리랑 금이랑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금손이 되고 싶은 그냥 구리손 정도였거든요.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기엔 겸손이 아닌가. 네, 손재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까지 해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나요? 근데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서 제가 도대체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뭐까지 할 줄 아세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웬만한 건 진짜 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파마 뭐 이런 건 다 나왔는데 마사지를 제가 마사지요? 손으로 까서 그러니까 제가 김무열 원장님 지금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예, 예. 신의 손이라고 불리시는 예. 그분한테 배워서 좀 주변, 사사를 받았나요? 네. 마사지를 예. 좀 제가 주변분들 해주기도 하고요. 너무 잘한대요. 어쩜 이렇게 잘하냐고. 네. 악력이 있어야 되니까. 네. 악력이 제가 또 팔목 힘은 하나도 없는데 손가락 힘이 또 좋아요. 아귀 힘이 있구나. 딱이죠, 그냥 마사지하기 적합한 손가락이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 하시는 분 이제 카페 메뉴 해드리고 사진 찍어주고 포스터 만들어주기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네 몸으로 때우고 뭐 하는 거 다 잘하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네. 어떻게 이런 걸 다 근데 아까 그 방금 말씀하시면서 퍼머 얘기도 하셨는데. 네. 퍼머는 그 샵 가가지고 왜 큰 기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아니 없어도 돼요. 그 독립 미용실처럼 그냥 집에서 그냥 어떻게? 그냥 파마하고 중화시키고 예. 해도 잘 예. 나와요. 요즘은 약이 너무 좋아서 열 처리하면 이제 머리가 상하고요. 전문가들은 이제 두 명이서 붓거나 빨리빨리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근데 손이 좀 느리 그분들보다 느리니까 예. 다 말고 나면 이제 열 처리 안 해도 되는 시간대가 지나가 있고 이제 살짝만 해놓고 이제. 네, 그럼 그 뜨거운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안 해도 돼요. 네. 새로운 거 알았습니다. 네. 집에서 퍼머도 하시고 네. 요리는 당연한 거고. 네, 요리는 정말 그냥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서 평가를 받지 않았던 유일한 게 요리였어요. 그래서 전 요리가 너무 좋았는데 요즘 다시 요리를 평가를 받잖아요. 아, 그렇지. 네, 그래도 뭐 네, 아직까진 자유합니다. 근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네. 뭐든지 좀 즐기는 타입인 건데 그러니까 네. 요리도 아마 즐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건데 재밌어요. 네. 근데 이제 무슨 어떤 거 거의 장금이다 이러면서 네. 소개를 받으면은 네. 아 내가 이게 좀 평가받을 음식을 만들고 있다 이런 부담감이 생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처음 본 분이 그냥 방송에서 만들어준 이미지네라고 생각이 안 들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네, 아직 버리지 못한 완벽주의자 성격이 20% 남았습니다. 전참시죠. 천지적 네. 참견 시점 나왔을 때 영상 보니까 정말 쉬지를 않아요. 아, 네. 이거는 버릇인가요? 아니면은 제가 체력이 좀 좋아요. 지금 많이 안 좋아지긴 했는데 예. 체력이 너무 좋아서
드라마 찍을 때도 남자 배우분들이 다 뻗은 다음 생각. 그래서 여배우를 첫 씬에 안 넣어주잖아요 보통. 예. 제가 첫 씬하고 그러는데 예. 집에서 뭐 이렇게 있으면 주변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막 예, 예. 하다가 또 뻗고. 그러니까 네 생각이 나면 해야 되고 해주고 싶고 그래요. 네. 지금 혼자 살고 계시는 게 아니죠? 네 같이 살고 있어요. 뭐 어떻게 살고 계시는 거죠? 다른 저희 두 분이 예, 예. 팀장님과 예. 저 이제 친한 언니랑 같이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의 어떤 그 먹는 의식주를 책임지고 계시는 겁니까? 의식 빼고 의는 같이 저희가 그러니까 뭔가 되게 신기한 게 신발도 다 같이 신어요. 아 그럼 의는 공유하고 네 공유하고 식대는 예. 이제 저들이 하고 설거지도 예. 저들이 하고 저는 음식만 만듭니다. 아 요리를 하고 네. 주는 관리비는 저쪽에서 아, 관리비 저쪽이 되고 대출이 아직 제가 껴있어 가지고 네 그 돈 제가 내고요. 그 같이 네. 사는 게 재밌어요? 맞아요? 세 명이면은 네 저는 두 명까지는 정말 많이 살아봤거든요. 외로움도 많이 타고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세 명 스펙타클합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다 너무 다르고 네. 저도 그렇게 뭐 셋이서 이렇게 살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긴 한데 보통 이렇게 피곤하면 예. 두 명이서 살면 각자 방으로 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세 명이면 거실이 일단 뭐예요. 거실에서 다 자요. 그냥 그런 분위기예요. 네. 왠지 뭔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경험한 것 같은 따뜻함이. 네,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아, 그건 좀 네. 좋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능 프로죠. 펀스트롱에 나온 윤은혜 씨의 영상을 소리로 담아봤습니다. 집에서 국밥을 콩나물 국밥을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소리로요? 네, 컷 한번 줘보시죠.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비주얼은 그럴싸한데 언니 거기랑 되게 비슷해. 완전 맛있어. 본인도 놀랬는데 느낌이 왔어. 우리 진짜 고수신데. 이야 진짜 선수다. 이제 계란을 할 거예요. 계란을 여기에. 설마 이것도 하세요? 야, 이거 수란도 하세요? 수란이요. 음식 라디오를 갑자기 하고 싶어지네요. 와 이렇게 리얼하게 들린다고요? 와, 되게 좋은 거 알려주셨어요. 꽃감잼이 뭐예요? 꽃감잼? 꽃감잼? 네, 이게 메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예. 꽃감에 대한 것, 뭐 대추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예, 예. 꽃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요리라는 게 레시피가 정말 한끗 차로 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예. 그렇대요. 예예.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막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잼이다. 이거 뭔가 있다.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근데 국감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아 이거 국감잼을 만들어볼까 해서 국감잼을 만드는데 보통 설탕을 넣잖아요. 근데 왠지 카야잼처럼 카야잼 아세요? 몰라요. 맛있어요. 맛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마르셨나봐요. 전 맛있는 걸 많이 알아서 잼이라고 딸기 잼 네. 것도 몰라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번 좀 밀키한 느낌으로 이제 생크림을 한번 부어본 거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꽃감으로 네. 잼을 만들어서 네. 생크림을 네 잼을 만들 때 이제 만들 때 네 만들 때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약간 좀 밀키한 잼이 되는 거죠. 그 약간 있잖아요 그 그런 뭐죠 그 땅콩 버터 약간 그렇게는 아니에요. 그건 너무 탁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맛을 모르니까 이걸 예. 맨날 만들어 달라 제가 3개월 동안 거의 진짜 국감잼 만들어서 선물해 드렸거든요. 차라리 이럴 거면 우승하고 상품으로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되게 네. 궁금하긴 한데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선물해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리 책도 내셨어요. 제목이 Do It Again. 네. 제가 이시 이제 그 먹는 이시예요. 그러니까 Do It Again, Do It Again 이렇게 했어요. 네. 이거는 요리 책을 낸 거 보면은 요리에 그 단순한 열정을 넘어서 뭔가 이제 자부심이 있네. 그게 아니야. 자부심이 있는 거야. 처음에 책 제안이 이제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회사에. 예, 예. 진짜 제가 한 5분 동안 웃었던 것 같아요. 진짜 깔깔대고 웃으면서 무슨 요리 책이냐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니까 안 된다. 진짜 근데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건 또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원하시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도전을 해봤는데 예. 다
하시는 모델을 도전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아, 알겠습니다. 아, 윤래 씨가 이분 덕분에 베이비복스 시절 힘든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어, 이분이 감미연 씨입니다. 아, 네네네. SBS 러브 FM에서 밤 맞아요. 9시부터 10시까지 러브나인인, 러브나, 러브나인이라는 음악 프로 맡고 계시는데요. 어떤 도움을 받은 거예요? 아, 제가 막내였고 그렇죠. 저희 멤버니들이 다 한 살씩 터울이 있어요. 그래서 다 존댓말을 썼었고 언니들이었고 근데 그래서 별로 안 싸우기도 했어요. 오히려 어. 여자들인데 어. 존댓말로 싸울 수 없잖아요. 어. 언니 뭐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다 좀 안 싸우긴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니들의 이제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았던 게 있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 언니 저거 이런 게 힘들어요 말을 할 수 있는 저희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는 진짜 좋은데 예. 약간 여군 같아요. 아 여군. 네. 아, 쉽게 그래도... 얘기하면 군대 같아요. 예, 군대 느낌이 지금 갑자기 가가지고 저 찡찡하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럴 수 없잖아요. 어. 근데 이제 언니도 그런 시간을 겪었던 언니라 어. 제가 이제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한 3주 때 들어왔는데 예. 제가 막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막 이제 눈물을 꾹 참고 대기실에서 있는데. 은혜야 화장실 가자 이러고서 화장실을 가서 여기서만 울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엄청 울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를 정말 많이 챙겨줬고 어. 제가 조금 기댈 수 있는 어. 바로 위에 언니거든요. 바로. 어. 그러니까 이제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하니까 어. 네. 다르다 다른 언니들이 무섭게 대하거나 어.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언니가 좀 편했던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군대 있더라고요. 같은 분위기였는데. 화장실로 잠깐 가자라고 했다길래 어 난 잠깐 순간적으로 아, 아니야, 어 잠깐 아니야. 이거 안 들어도 되겠는데 아, 아니야, 그 생각을 아니야. 잠깐 했는데 아 그게 아니라 네. 화장실에 가서 울 네. 거면 여기서 많이 울어라. 그 언니도 그랬던 거죠 보니까. 어, 네. 아이고 제가 음악 깔아 드릴 테니까 비연 씨에게 한 말씀 하시죠. 아 며칠 뒤에 보는데요. 그치? 네. 아 언니 너무 고맙고요. 어, 언니 요즘에 결혼해서 정말. 뽀뽀하는 영상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 내가 기댔던 언니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럽고 앞으로 언니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유, 저희 청취자분들이 또 네. 어, 윤은혜 씨가 이런 말씀했다고 잘 전달을 또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아 말을 옮기는 스타일인가요? 이게 아무래도 요 채널 틀어놓고 계시면은 아, 예, 겹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네. 어 인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예 좋은 분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지금 이거 꽤 괜찮은 질문 같아서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상희님 방송으로 은혜 씨를 볼 때마다 음식 솜씨가 너무 부럽고 만드신 음식들을 먹어보고 싶은데요. 미래에 은혜 씨가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 처음으로 요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음식을 해주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어. 제가 해주고 싶은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먹고 싶은 음식을 해주거든요. 어. 그래서 그 남편이 어. 먹고 싶은 거, 네. 어. 뭘 먹고 싶어 할지 상상으로만 뭘 먹고 싶어 할까요? 만약에 그가 네. 어. 저처럼 빵을 같이 좋아했으면 좋겠고요. 아, 빵을 좋아하시는 네, 한식도 좋아하지만 양식도 어. 좀 좋아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바람이 있네요. 아, 지금 국밥만을, 국밥만을 좋아하는 많은 대한민국 남성들이 울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매니저가 예, 예. 국밥을 좋아해서 그 국밥을 만든 거였거든요. 한식파예요 완전히. 근데 같이 사는 언니는 또 양식파예요. 아 그래서 아 세 명이 사니까. 그래서 아 이게 프로그램이 이제 막 이렇게 이슈가 됐던 게 한 예. 번에 세 가지 요리를 그냥 바로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뚝딱뚝딱 이렇게 뭐 세 가지 요리를 한꺼번에 막 이런 어. 이미지가 된 건데 아하. 남편분이 만약 세 개를 다 좋아한다고 하면 세 개를 다 만들어서 대령하죠 뭐. 아니 지금 네. 되게 여러 가지를 막 이 하고 있고 네. 할 줄 아는 것도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보여주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게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아 뭐가 있을까요? 먼저 질문을 좀 해주시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 그런 거구나. 약간 그런 거죠. 그런 정말 무서워하지만 않으면. 아... 네. 근데 제가 무서워했던 걸 너튜브에서 예. 처음으로 도전을 했어요. 어떤 물. 거죠? 물. 네. 아 수영. 네, 제가 아~ 물을 정말 무서워해서 근데 스쿠버 다이빙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걸 했는데 예.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도 잘했어요 한 번에? 한 네, 한 시간 안에 오~ 들어갔어요. 못하는 게 없구만.
못하는 게 없어요. 아니요. 근데 아직은 무서워요, 물이. 네. 아까 이제 좀 고생했던 이야기를 몇 번 했더니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게 또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9980님이 은혜 씨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 편인가요? 저는 노하우를 알고 싶나 봐. 방송에서도 얘기를 비슷하게 한 적 있는데 전 사실은 좀 많이 잘 먹고요. 좀 많이 울어요. 많이 운다? 네. 눈물로 울면... 다 그냥 해소해버려요. 근데 울고 나면 시원하게 좀 빠져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막 좀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울면 좀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스트레스를 딱 받았어요. 그럼 맨 처음에 요인은 상대방한테 있거든요.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 있거나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받은 걸 거 아니에요. 나 자신한테 받을 수도 있죠. 있는데 어쨌든 어떠한 사건 때문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나 때문이면 아 내가 이 부분을 잘 극복해서 조금 더 성장해야 되구나. 뭐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 좀 경솔했구나. 아니, 교만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낮아진다거나 아니면 아 맞아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다. 아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거리두기가 되는구나. 거리두기보단 좀 더 가까워지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약간 네. 그 사람 입장에서도 한 번쯤 생각해 네. 보게 되는. 그럼 결국엔 제 잘못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한 시간을 울어야 된다. 5시에 올 때도 있고요. 해결이 안 되면 한 시간 동안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뭐 3시간 뭐 이런 식.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막 울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예. 그냥 이렇게 돌이켜 보면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한 시간을 울면 탈진할 것 같긴 한데. 네, 막 이렇게 찬양도 들으면서 막 이렇게 그런 하면 식으로 여러 가지 하면서 네. 두루두루 하면서. 그쵸, 혼자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울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건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좀 객관화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네. 객관화한다라는 게 되게 냉정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인 줄 아는데 반대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객관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객관화를 하면은 사실 내가 지금 당한 사건 혹은 그 사람과의 간격이 더 가까워지거든요, 사실은. 라디오 중에 이렇게 제 말을 잘 받아주시고 말이 통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아니, 좋네요. 자, 네. 5328님. 은혜님, 고소 드라마에서 만나보고 싶어요. 혹시 도전하고 싶은 작품 장르나 캐릭터가 있나요? 뭐 은혜님 이즈 뭔들이지만이라고. 제가 예전에는 좀 이렇게 했던 드라마들을 가끔씩 이렇게 짧게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정말 못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럴까요? 아, 짧게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대답은 다음에 와서 하는 걸로 하고요. 좋네요. 네.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요즘 하루하루 행복한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또 하루가 소중하면 내일도 소중한 거잖아요. 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꼭 나와 주세요. 네. 다음에 그 곡감 꼭 불러주세요. 잼도. 아, 들고 올게요. 아니, 지나가는 길이라도.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은요. 배우 최정윤 씨, 안재모 씨 나오실 예정이고요. 기대 많이 해 주시고 끝곡으로는 제이와 하울의 퍼펙트 러브 준비했고요. 아, 그리고 깜빡했는데 돌발 퀴즈 정답은 다들 아시죠? 2번 바리스타였습니다. 자, 이 곡 들으시면서 저랑 윤은혜 씨 둘 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 윤은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Hello, hello, hello.